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억이만 원 소리요.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. 북을 잡아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런지 모르겠어.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은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은 심낭장 물을 땐 드지 가니 어서 뱃머리 들으라. 심청이 말을 듣더니 빗장 안에 엎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구나. 아버지란 누를 뜨고 천기 만물을 몹시고 나를 같은 불효의 시골 생각지 마옵소서. 나 죽기 설찬으나 흘러 그러시니네 무입이 두기어지 한단 말이냐. 물결을 바라보니 원해 마을이 남 하늘이 작은 난데 대산 같은 윗덩이 패자우는 우 죽나은 물결은 어리렁 어리렁 툭 저 패자우를 다 신청이거든 바라바람 아닌 사람 저리 비틀저리 비틀 패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을 생각한다. 내가 이리 진퇴기는 부친 여성 부족함이라 집 앞은 무릎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팽머리로 손 한번 해치더니 기가 이기 격으로 시구 땄다 무리다 신세 한탄을 듣더니 심황거동 봐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름을 거쳐버리고 벗어만 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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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신봉사 이 말을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거 웬 말이오? 누가 나를 다리 아버지라고 허여?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. 남동역에 때려나 불에 빠져 죽은 네가 우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누구예요? 아이고 아버지, 유태 눈을 못 뜨셨소. 아버지 눈을 떠서 으서 나를 보고